천안함 용사들을 추모하는 물결은 거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한 여고생이 천안함 추모 배지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배포했는데요. 네, 저희도 지금 이 추모 배지를 달고 있는데요. 천안함 희생 장병들을 함께 기억하자는 의미라고 합니다. 김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말의 여유를 만끽하려는 사람들로 붐비는 홍대거리. 대동세무고등학교 2학년 최민 학생과 친구들이 천안함 추모 배지를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민들 천안함 기억 배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최 양은 천안함 사건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천안함 추모 배지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땡스포 772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프로젝트 명의 772는 천안함의 정식 명칭 PCC772에서 착안했습니다. 제가 가장 처음 겪은 안보 사건은 천안함 피격 사건이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천안함이 잊혀지는 것 같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안함을 기억하고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순국 선열분들을 기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원포 원방식으로 온라인에서 배지 한 개가 판매되면 다른 시민에게 배지 한 개가 무료로 배포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최 양은 온라인 배지 판매금으로 무료 배포용 배지 400개를 준비했습니다. 배지는 흰색 정모를 쓴 수병의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네, 요즘 학생들이 천안함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홍대 길거리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배지를 나눠주고 천안함 용사들 기억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날 배지 배포에는 천안함 피격 당시 승조원 전한수 씨도 함께 의미를 더했습니다. 천안함 참전자로서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우리 천안함을 이렇게 기억해주고 또 기념하기 위해서 배지를 만들어서 사람 많은 곳을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 양은 배지를 디자인해준 친구 이수윤 양과 함께 배지 배포 다음 날인 26일 천안함 7주기 추모식에 초대돼 천안함 추모 배지를 제작한 공로로 해군 참모총장 명의의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의 작은 행동이 천안함을 기억하고 안보의식을 높이는 큰 울림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호영입니다.